벌써 한 달째 접어드는 28 사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이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가자 지구, 이번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은 지구촌 최대의 감옥이라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250만 명이 거기에 갇혀 있죠. 주변에는 철조망들이 쳐 있고 바깥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늘 지키고 있는. 그런데 이제는 거기가 새로운 명칭이 생겼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만 생지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생지옥이 생긴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이슬람이 강한 세계 각처에서는 지금 이상한 또 불똥이 튀어서 반이스라엘, 엔티세미티즘, 유대인 혐오주의 뭐 이런 일들이 다시 머리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사는 어떤 집의 벽에 밤사이에 누군가가 다윗의 별, 유대인의 표시죠. 그거를 스프레이로 벽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집에 유대인이 산다. 그러면 반 이스라엘 그 시위대들이 그걸 보면 가만히 지나가겠습니까? 거기다가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그 테러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생존자인데 내 가족 다 잃고 그래서 그 슬픔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시대에 다시 홀로코스트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서 울먹이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저 뉴스를 키기만 하면 들려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런 팩트만 이렇게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뉴스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책임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보복이나 복수, 이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오를 확대 재생산할 뿐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화해와 용서밖에는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나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사셨는데도 그들은 예수 없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은 잘 알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보복에는 익숙하나 화해와 용서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무슨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수상도 그렇고 거기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완전히 표정이 저승사자 같아요. 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뭐 하나 바늘 하나 꽂아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격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저들이 이 지역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날까지,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또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날까지, 아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보복과 복수는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데 마치 저들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치킨 게임이라도 하듯이 지금 두 열차가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Peace Child, 화해의 아이로 오셨던 예수는 그곳 어디에도 계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래전에 그 땅에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중동 사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신데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도 사실은 공범이죠. 네, 부추겼으니까.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어련히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실 텐데 한동안 잘 기다리다가, 항상 문제는 그 막판이에요. 그걸 못 기다려서 애굽에서 노예로 데려온 한 젊은 아가씨와 동침을 하게 되고 아내의 동의하에 동침을 하고 그래서 이삭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이 출생하게 되죠. 그 가정 안에서부터 갈등과 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죠. 그때가 주전 2000년경인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장장 4000년이 지나도록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격화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야, 결국 엄청난 일도 시작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며느리가 집에 시집 들어올 때 그 식구로부터 들었던 좀 섭섭한 한마디, 그게 그 며느리에게는 평생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 남미 남아존에 있는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이렇게 했어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정글에서.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 몸짓이 또 전달되고 에너지가 모양이 바뀌면서 저 북방구 텍사스에 가면 이게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작은 거, 어릴 적에 경험한 거,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조심, 말조심,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중간에 자꾸 딴 생각 넣지 말고 기왕에 하나님을 신뢰할 바에 내가 끝까지 신뢰하리라. 이런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상처될 그런 말이랑 행동일랑은 여기까지 나왔어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혹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인가? 제가 몇 주 전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너무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또 많은 디벨롭먼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3차 대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3차 대전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은 구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죠. 거기에 따르면 3차 대전이 되려면 우선 저 북쪽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우두머리 고기 자신의 연합군을 이끌고 저 남쪽에 있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3차 대전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이제 서방 우방 국가들이 또 이렇게 한편으로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북방의 세력과 남방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무대로 한판 붙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노략하러, 물건을 겁탈하러, 그래서 이 경제적인 목적이 최우선인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2년째 전쟁 중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리 통해 지금 화장실에서 혼자 웃는 사람이 있다고. 러시아의 푸틴.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러시아 쪽에 아예 관심도 안 가죠. 자기네가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해도 별로 전같이 막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고 망고 땡이다, 편하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은 지금 죽을 상이죠. 도와달라고 해도 옛날 같지 않아요. 다들 그저 조금씩밖에는 안 도와준다고 하지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동으로 전선을 또 하나 펼칠 정도의 그런 힘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3차 대전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인류가 지나가야 할 정류장 속에는 반드시 그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썩 무르익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냥 조용히 중립을 지키고 있던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국제법을 지켜라.
왜 죄 없는 어린이와 여자들과 병원을 왜 폭격하냐? 막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에 참여할 것처럼 막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스라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인 줄 알면서 일부러 포를 쏘겠습니까? 거기 사시다가 잠깐 뉴욕에 들어와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한지 일부러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대포나 무기를 이렇게 무슨 평지나 또 무슨 이렇게 요새에서 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다 병원, 애들 유치원 이런 데에서 포를 쏜다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그래야 저쪽에서 반격을 못하니까. 아주 고약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건물 지하에다가 탄약이랑 식량이랑은 다 놔놓고 지네들은 거기서 먹고 또 싸우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거 봐라! 국제사회 앞에 떠들썩거리면서 이제 홍보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얘기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또 저쪽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또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중동의 여러 조용하던 나라들이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협공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중동 전쟁, 즉 제5차 중동 전쟁일 뿐이지 그것이 3차 대전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3차 대전이 되려면 북방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 북쪽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프레임이 없으면 그냥 들려오는 소식만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이 판단 기준도 흐려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저 느낌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보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구약시대부터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라.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평화의 왕, 화해의 아이로 우리 주님이 오셨던 바로 그 땅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씻겨주신 그 땅 아닙니까?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외면당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날이면 날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곳곳에서 비명소리, 울음소리, 살아는 남았지만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하는 No food, no gas, no water, no hope, no tomorrow. 이런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울고 계십니다. 주님 울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평화가 속히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성령님이 일하시죠. 올마이디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능히 바라게 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면 저 사나운 바람도 곧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 감으시고 한 1분 정도만, 설교 중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저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정말 얼마나 가슴 조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그곳에도 예수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니셨던 땅,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매달리셨던 땅이오니, 오 주님, 복수의 영, 보복의 영이 사라지고 평화의 영, 화해의 영이 그 자리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법 가지고 안 되고 인간의 율법 가지고도 안 되지만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법으로 그 땅에 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라. 우리 시간에 한 1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곳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분쟁이 끝나고 주님,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서로를 쌓고 춤을 추며, 오 할렐루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 가지를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세 가지 일곱자로 시작되는 거, 이것만 잘 관계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한 70%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나?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백지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학자들도 그래서 혼돈 가운데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 자체도 읽어보면 어지러워요. 책을 읽는 사람은 더 어지러워요. 쓴 사람도 어지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책으로 비유하면 이 일곱 인은 책의 목차와 같다. 목차. 아직 스토리가 시작이 안 됐지만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목차만 우선 이렇게 보면 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다가 결론 가서는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대충은 알게 하죠. 그래서 이 일곱인은 미리 알려주는 거, reveal, 계시하고 announce,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게 일곱 나팔.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게 일곱 대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와닿는 비유가 있다면 음악회. 음악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 홀이나 링컨 센터에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미리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소위 책을 한 권씩 나눠줘요. 그날 팜플렛 혹은 플레이빌 나눠줘요. 그러면 앉아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죠. 아, 오늘 이 곡을 연주하네. 오, 지휘자는 어유 이분이 오시네. 그리고 솔리스트는 오, 이분 잘해. 기대가 되네. 거기 소개 자료가 다 있으니까 미리 이제 보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곱인입니다. 아직 막 안 열렸어요. 자, 조금 있다가 조명이 꺼지고 그 다음에 땡땡 종소리 울리더니 막이 착 열리면서 지휘자가 무대 중앙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들고 첫 곡을 딱 시작하면서 그날 연주가 시작이 되죠. 여기부터가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레파토리 순서에 따라서 쭉 음악이 흘러가죠. 그러다가 인터미션 지나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드디어 피날레라는 거를 합니다. 마지막 곡. 우리 여기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음악제 같은 경우는 피날레에 뭘 했죠? 안익태 씨의 그 유명한 코리아 판타지. 그전에는 이제 다른 순서들이 쭉 있었고 코리아 판타지를 마지막 곡으로 하면서 태극기가 여기서 막 휘날리면서 정말 만세 만세가 나오면서 정말 감동의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참석 안 한 젊은 세대들은 뭐 지금 두더지에게 천문학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좀 젊은 사람들도 좀 참석을 하라고. 뭐 여기는 뭐 무슨 나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데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는 너무 좀 이상해. 그 무슨 뭐 누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가서는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속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저런 데 가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오세요. 그러니까 그 피날레 거기에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 요 이제 결론 부분이 일곱 대접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종말적인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일곱 인에 의해서 reveal, 계시되고 announce, 이제 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의해서 execute, 이제 실행되다가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마침내 accomplish,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인류 역사상 최후의 재앙이에요. 그 이후의 재앙은 없어요.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이 일곱 대접입니다. 불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5장은 그 일곱 대접 재앙의 바로 서론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뭐 다 놓쳐도 괜찮은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의 구약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를 구약시대에 불렀습니다. 하나 물어봅니다. 이 노래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번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노래를 불렀다. 2번 아니다. 그때는 노래 부를 여유가 없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광야길을 한참 가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육지같이 건넌 후에 불렀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직후에 그 건너편에 선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시감이라는 말이 있죠? 그 원어로는 뭐라 그래요? 데자부. 예, 데자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우리가 이제 곧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이런 일이 전에 어디서 있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기시감이 들 텐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이건 배경, 이것은 실제.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려면 이미 일어난 일을 보면 이해가 확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홍해를 건넜고요. 신약의 마지막 때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넙니다. 불이 섞였다. 이것은 심판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에서 구원도 일어나고 심판도 일어납니다. 마치 홍해바다에서 구원도 일어나고 심판도 일어났듯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가 바다가 극적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살게 되었는데 바로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됐나요? 갈라져 있던 바다가 갑자기 합쳐지는 바람에 다 물에 빠져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로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이 자기들이 건너왔던 그 바다 한복판에서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는 거죠. 그 노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단조였을까요? 장조였을까요? 느린 노래였을까요? 빠른 노래였을까요? 뭐 축 처진 노래는 아니었을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당시 코리아와 이탈리아의 16강전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이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야? 월드컵을 몇 번이나 우승했던 그런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뭐 아무리 잘해도 여기까지지 뭐 수준 차이가 나는데 뭐 그러고 있는데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누군가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 동점골을 넣었어요. 누구예요? 안정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동점골을 누군가가 넣어가지고 경기가 연장전으로 넘어갔어요. 그냥 끝날 뻔하다가. 그래서 연장전 하다가 누구든지 골을 한 골 넣으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골든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 안정환이가 넣은 거예요.
그때 제가 보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그리고 조용하게 팝콘 먹으면서 경기만 보던 사람들이 입이 열려.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서가지고 가만히 서있지도 못해 꽁충꽁충 뛰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얼싸 안더라고. 저도 얼싸 안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떠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고 집 안에 건물 안에 있기가 너무 이게 성이 안 차가지고 다 거리를 또 몰려나가.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 어깨동무를 하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시작하는지도 모르게 구호를 외칩니다. 한번 그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앞에 거 해볼게요. 대한민국! 이렇게. 근데 아직 이게 좀 박자가 안 맞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엄마도 하고 애들도 하고 손자들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손을 이렇게 가슴 높이로 올리시고 박자 잘 맞추셔서 대한민국! 그런데 구호로만 또 양이 안 차는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지금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좀 이렇게 불러봐요. 와, 그때 대한민국이 이랬습니다.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 기쁨.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축구 경기예요. 그리고 강팀을 그냥 이긴 거예요. 그래서 16강 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승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기쁨이 전 국민을 그렇게 하나로 묶었다면 계시록 15장의 그 상황, 아니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의 그 상황,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 뒤를 쫓아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승리의 감격,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그때 부른 노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내용으로 불렀는지 같이 한번 1절과 2절 큰 소리로 그냥 이렇게 저 배고픈 목소리로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 그런 공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계시록 15장 이제 우리가 부를 노래로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만간에 부를 노래 미리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15장 1절로 4절 이때 배경은 홍해바다가 아닙니다.
불 섞인 유리밭, 심판의 바다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그 유리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불신앙의 무리들은 똑같은 바다에 지금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1절로 4절인데 1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결론, 구약에 보면 열 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 가지를 구별하셨습니다. 첫째, 땅을 구별하셨어요.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쏟아질 때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 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환난 자체로부터 이렇게 떼어내신 게 아니고 그냥 그 땅 안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리 하실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패턴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하신 거예요. 땅도 구별하시고 사람도 구별하셔서 재앙이 어떤 이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그대로 미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동일한 일이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가는 길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축도 구별하셨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사람도 땅도 그리고 소유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서도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 28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디벨롭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들 저렇게 된들 또 3차 대전으로 혹 연결이 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서울을 떠난 기차가 부산 종점에 도착하려면 수원 지나야 되고 대전 지나야 되고 그러면 대전 지나면서 아이고 벌써 한 절반쯤 왔나 봐.
그러면서 대구 지나면 어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또 삼랑진쯤 되면 어이구 내릴 준비해야 되겠네. 자던 사람들도 다 부시시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면도하고 님 만날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중간역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아하 하나님의 시계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바로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지혜와 또 용기와 그리고 행동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잘 이렇게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흔들어 깨우고 방황하던 자녀들도 기도를 쉬던 부모들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묵은 땅도 기경되고 잠자던 이들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많이들 나오셔서 또 같이 엎드러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